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나라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한 도시 오슬로에서 황당하고도 깜찍한 청혼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남자친구에게 식사 초대를 한 안나. 안나는 오늘 남자친구인 바라트에게 청혼을 할 예정이다.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그녀가 먼저 청혼을 할 예정이다. 여자라고 먼저 청혼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안나의 식사 초대를 기다렸던 건 남자친구 바라트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가 확실하게 가까워질 계기를 바라트도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인데. Thank you. Come on, get in. Okay. 여자친구의 식사 초대에 아침부터 쫄쫄 굶은 바라트. 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만찬이 뭘지 너무도 기대가 되는데. 드디어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지고 안나는 스프 한 접시만 달랑 놓은 채 유유히 방으로 사라지는데. Thank you. 이제 남자친구가 식사를 마치면 프로포즈할 생각에 들뜬 안나. 안나는 남자친구를 감동시킬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것이다. 아, 반지를 설마 그런... 남자친구에게 줄 음식에 미리 준비한 반지를 살짝 넣은 안나. 안나의 계획대로라면 이렇다. 오트밀을 맛있게 먹던 바라트가 음식 속에 반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여자친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엄청나게 감동한 바라트 앞에 안나가 나타난다. 그리고 둘은 뜨거운 키스와 함께 결혼을 약속한다. 행복한 상상에 젖은 안나. 남자친구를 뿅 가게 할 뇌쇄적인 표정까지 완벽하게 연습하는 안나. 감동한 바라트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방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허나 현실은 안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와. Don't you have anything to tell me? The soup was good. Is that it? Yeah. Give me my ring back. What ring? 음식을 허겁지겁 먹느라 반지까지 꿀꺽 먹어버린 것이다. You, 이제야 모든 사건을 알게 된 바라트와 안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반지가 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Did you find it? Not yet. Remember, when it comes out, don't flush. I know. 하지만 반지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둘은 뱃속에 반지를 넣은 채 친구의 반지를 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지구촌에서 사람도 야. 제일 많고 사랑도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사람이 많은 나라라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하나.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금슬 좋은 인꼬 부부 장씨와 왕씨. 하늘이 질투할 만큼 사랑을 나눴던 것일까. 둘의 사랑은 슬프고도 가슴 아픈 비극이 서려 있었다. 강서성의 선남선녀 장국영과 왕정문.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반해버린 두 사람. 운명 같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한 장국영과 왕정문. 저... 나 정문 씨 사랑하나 봐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나 결혼하고 싶어요, 정문 씨랑.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결혼하실 건가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동화 같은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 주위 사람들의 축복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후 둘의 금슬은 하루하루 좋아지기만 했고. 곧바로 나왔어요. 둘의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이고. 집이 너무 멀리 있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장구경의 친척 아주머니가 몇 년 만에 장구경의 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용백골에 살지 않았니?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그럼 혹시 네 이름이 왕정문? 아니, 이름까지는 어떻게 아세요? 왕씨를 보고 경악하는 장씨의 친척 아주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순 없어요. 나도 믿기진 않지만 너희는 남매야. 너희는 분명히 남매지간이야. 아니 무슨 저런 일... 장국영의 어머니는 결혼 후 다른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남자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장씨 문종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 며느리가 낳은 여자아이를 비밀리에 먼 친척에게 키우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바로 장씨의 부인인 왕씨였던 것.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나요? 그럼. 그 다음 세상에도. 그 다음 세상에도. 그럼. 아이고.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에 너무도 괴로워하는 두 사람. 몇 달의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이까지 지금 있잖아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둘의 결론은 바로 자살. 운명의 장난처럼 부부가 된 이복남매 장씨와 왕씨는 한나란시의 하늘나라로 떠났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다는 두 사람. 그들의 느낌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남매의 정이었을까.